경상남도 남부 내륙에 위치한 함안. 산이 병풍처럼 둘러 안락하니 이만한 데가 없다 싶어 30여 년 전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맘때쯤 봄맞이로 바쁜 날들을 보내죠. 우리 뭐 심을까? 내가 심으세요. 마가렛 심으면 안 될까? 하얀 데. 그것도 심고. 마가렛이 되게 예뻐. 심고 심고 다 심으세요. 다 심으면 뭐 색깔이 이상하게 되지. 꽃은 보는 사람들이 심어야지. 나는 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보는 심으란 거 꽃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 잘 맞잖아요. 한 사람은 키우는 거 좋아하고 한 사람은 보는 거 좋아하고. 이 밑에서 다 애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이렇게 장독대 좀 씻을까요? 물이 안 됐는데. 아, 물 호수가 안 되구나. 아니면 펌프를 하든지. 호수가 안 되면 펌프를 해요. 맞은 거 한번 이러면 나오는데. 아버님 이거 뭐예요? 이게 짝도 펌프. 설명해 볼게. 마중물. 물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게 마법 같았죠. 이게 찹진 않아요. 지하수가 돼. 천천히 해, 천천히. 정겹던 그 시절 추억을 살려 우물 대신 펌프를 들였답니다. 낭만이라고 하면 또 너무 사치스럽고 그냥 이게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하다고. 재미가 없지. 재미가 없지. 우물 참아 넣는 그 재미가 없지. 날도 풀렸겠다. 봄맞이 청소 제대로 하는 아내 경숙 씨. 깨끗해진 항아리를 보면 기분도 좋답니다. 날씨가 따뜻하긴 따뜻한가 봐. 이렇게 김이 술술 올라오네. 독에서. 비 오면 시키는데. 비 오면 다 시키는데. 사서 보내는 거야. 근데 누구라도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잖아요. 할 수 없어. 그럼 내가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함으로써 힐링이 되는 거고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나무를 만들면 나무를 잡으면 행복하잖아요. 밤에 잠도 안 자요. 전에 옛날에 이게 집 지을 때 지붕 위에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옆에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지붕 위에서 밤새도록 못질한 거예요. 이거 나무 한 조각 한 조각 다. 집을 아버지가 지었어요? 아, 네네네. 혼자서 3년 동안 지은 거예요. 생나무 사가지고 와서 껍질 벗기고 말리고 짓고 하는데 3년 걸렸어요. 나무가 좋다 하더니 어느 날부터 뚝딱뚝딱 집을 짓더랍니다. 비닐하우스를 겉에 둘러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도 없었죠. 이거 제일 먼저 지은 집이에요. 제일 처음이지. 제일 재미있던 때가 생활이야. 집일 때가 제일 행복했지. 그때 애들 학교 다니고 집사람 직장 생활하고 돼지 키우면서 내가 이겼지.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어야겠다 싶어 다른 집 짓는 건 일부러 보지도 않았습니다. 설계도가 남편의 머릿속에만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집이죠. 블록 튀어나온 거랑 여기 쏙 들어간 거랑 이렇게 맞물린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물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나무 결마다 남편의 행복이 묻어 있는 통나무 집 안은 어떨까요? 여기가 저희 거실이에요. 탁 트인 유리창으로 사시사철 다른 풍경이 들어오면 지루할 틈 없겠네요. 높은 천장과 별이 총총 빛날 지붕 창은 낭만적입니다. 자고 일어나 보면 이 느낌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가뿐하다 그럴까? 뭐 어깨가 좀 이렇게 짓눌리는 것 같은 느낌 전혀 없어요. 나무집에서 자고 일어나 보면
창문 같은 것도 저희는 그 특별한 그게 없어요. 문다지 그 문고리가 없고 이게 문고리예요. 잠금장치. 잠금장치죠 이게. 안 열리잖아요.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보면 바깥 공기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환기시킬 수 있는 공간이 요에 여기서 떨어져 나온 조각들을 여기 손잡이로 쓴 거죠. 주방은 모든 걸 아내에게 맞췄죠. 조리 기구들도 다 나무로 만들어줬는데 남편은 좀 서운하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쓰질 않아요. 빨리 쓰고 빨리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쓰려면 아마 내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것 같아. 너무 많아. 어딜 쓰고 만들고 새로 만들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게 재미가 있는데. 이거 만들려면 다음에 또 만들 그게 없어요. 무쇠 만드는데. 집에서 산 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남편의 목공 작업실이 나옵니다. 놀이터지. 여기가 내 놀이터라요. 농장 일을 마치면 꼭 오는 곳. 나무를 만지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절대 마음 못 먹어요. 뭐 만드시게요? 만든 낳고 나오면 알 수 있어요. 생각한 대로 손끝에서 나무가 잘리고 깎입니다. 독학한 솜씨가 이 정도죠. 나무가 손끝에서 다시 숨을 받고 태어나는 그 모든 과정이 즐겁습니다. 뭘 만드시나 했더니 도마네요. 새로운 작업을 하나 했을 때 계속 만드는 거 아니고 계속 한 개 만들면 재미가 없어요. 모델 같은 거, 모양 같은 거 만들 때가 제일 좋아요. 뭐 다 돼가요? 다 됐어요. 오, 예쁜데. 알았어요. 나중에 오일 바르면 괜찮나? 여긴 매끈하네. 나는 끝났어. 그래요? 예선이 끝났어. 이런 거 못 쓰는 나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추울 때는 얘가 아주 효자 노릇을 해야 하고. 출출해졌을 남편을 위해 고구마를 챙겨온 아내. 작업실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가끔 있는 일이죠. 경숙 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과묵한 남편의 모습에 반해 시집 왔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행복이 뭔지는 알 것 같았죠. 돈수 안에서도 먹었는데. 아 맞아요. 옛날에 결혼해서 첫날 밤에 그때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라면 끓여가갖고 먹었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누구와 같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들으러 가야 되겠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진 농장은 왕국이 됐습니다. 식물원 역시 남편의 취미로 시작됐죠. 무엇이든 키우는 걸 좋아하는 남편이 다육 서너 종을 키워봤는데 예뻐서 계속 수집했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건 아니었는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라고 하기엔 너무 이렇게. 다육은 아내도 보는 걸 좋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이게 이름이 옹환이에요. 노인옹자에 옹환이라서 노인선인장이래요. 이런 품종도 용신목이라는 품종인데 이 돌연변이에서 이런 식이 나와요. 조심스러운 손길에
애정이 듬뿍 담겼습니다. 다육은 아이 키우는 것과 비슷하죠. 홍기둥이야, 뿌리가 다시 활짝이 돼. 애기들도 길러다 보면 키가 크든지 뭐 발이 더 크게 되면 신발을 큰 걸 사주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식구들 하나씩 늘어나는 게지. 늘어나는 게 그 즐거움이지. 식물원 식구가 오늘 또 늘었습니다. 돌봐야 할 게 늘어나면서 가족도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오늘 모두 다 수고하셨어요. 오랜만에 밖에서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잘생겼죠. 아들이에요. 아들? 네. 그랬어요. 아들 상엽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직장을 다니다 2년 전 귀농했습니다. 제가 자랐던 고향으로 돌아온 건데 뭐 그게 크게 대단하다고 생각들진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고 저도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 내려온 거죠. 직장 생활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생각할 여유도 없이 바빴죠. 가서 많이 보고 와야겠다. 어차피 여기서 크고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정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꼭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면 가고 서울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 속에서 묻혀서 하나하나 자기 일 개척해가면서 사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올려면 빨리 와라 그랬어요. 부모님의 응원까지 더해져 더욱 든든합니다. 상엽 씨는 아버지의 블루베리 농사를 도우며 농장 일을 배웁니다. 지금 이 눈에서 다 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꽃들 수를 줄여줘야 나중에 열매도 알맹이가 더 커지죠. 지금보다 더 많이 열릴까? 이렇게 자르면 잘라놓고 생각을 해야지. 자르기 전에 생각을 하면 안 돼. 그 이상한 이론. 자르고 나서 이게 잘 자르는 못 잘라 그것만 생각해야지. 뭘 자를까 고민하면 뭘 자를까 고민해. 이 자를까 말까 이 생각을 하면 안 돼. 잘라놨고 잘 잘랐는가 못 잘랐는가 그걸 생각해야지. 마음이 원하면 고민하기보다 일단 행동하는 게 광수 씨의 철학. 그래서 행복했고 그 행복은 아내에게도 전염됐습니다. 그 남편이 편안한 마음이고 편안한 얼굴이면 저는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다 좋지 않나요? 다 좋고. 그거는 서로 가족 간에 서로가 다 그런 거죠. 뭐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상대편도 제가 만약에 즐겁고 막 이렇게 기쁘게 뭐 생활을 하면 또 옆에 가족들도 기쁠 테고. 추워서 양보만 했던 아내지만 남편이 알아주니 그동안 잘 살았구나 싶습니다. 우와 이쁘다 낙조 그죠? 꽃다운 나이에 만나 어느덧 황혼을 맞이한 부부. 맛있다. 앞으로도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테죠. 그냥 이게 행복이지 뭐. 이 자체가 감사하네. 감사할 일이 행복이 그죠? 뭐 특별한 게 어디십니까? 하만에 가면 부부의 행복으로 지어진 왕국에 들러봐야겠습니다.